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도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을 대적한 일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아말렉은 이스라엘 행렬 중에서 대부분의 노약자와 또 여성들로 구성된 출애굽 행렬의 뒷부분만을 노략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25장 19절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지역을 지워버리라 명령하셨고, 이것을 지금 사울을 통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다시 사울에게 감당하게 함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또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이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사명과 말씀의 도전 앞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무너지기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지켜 행함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전하여 준 명령은 잔혹할 정도로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사절을 보면 사울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군사의 보병이 20만이고 유다 사람이 만 명이었습니다. 또 아말렉 성에 이르자 골짜기에 복병을 시킨 후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겐 사람들에게 아말렉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구절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의 가축과 소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각뿐 아니라 좋은 것을 살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사울 왕이 아각을 살린 것은 자신의 전쟁의 실적을 드러내기 위해서이고, 기름진 것을 좋은 것을 취했다는 것은 말씀보다 욕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악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지켜 행하고 순종하십시오. 이 정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따른 선택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100%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걸림돌이 있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제거하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해 타협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제거하십시오. 오늘 하루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성도로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자비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도로 살려 하지만 때로는 나의 유익과 안락함으로 타협하고 살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욕심보다 주님의 명령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의 전부를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